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애한 지 갓 50일 넘긴 대학생입니다. 남자친구와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첫 연애라 잠자리가 조금 무섭다 하니 남자친구도 강제로 하는 건 싫다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 세 번째 여행을 갔는데 저는 튕기면 안 되겠다 싶어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. 콘돔 착용을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나 이번에 생리 안 하면 어떻게 하지? 라고 물었는데 남자친구가 너 중순쯤에 생리하지 않냐? 하길래 그것까지 기억해주는구나 하고 감동받으려는 찰나 그럼 한 번 더 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만 같았어요. 충격받은 저에게 남자친구도 잘못되었다 생각했는지 내가 잘못했다 실수로 생각 없이 말했다 하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더라고요. 정말 미우면서도 이대로 헤어지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아 호구같이 넘어가 주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? 그 후로 남자친구와 잘 지내다가도 순간 그때 했던 말이 떠올라 미치겠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 나는 진짜 이거 딱 듣자마자 그거 있잖아. 말. 진짜 나 말을 못 읽겠어. 진짜 뭔가 솔직히 좀 스윗했거든. 아니야 너 생리 중순이잖아. 그걸 기억해준다는 그쯤 하지 않아? 이랬어. 근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자? 이게 뭔 말이야 진짜. 그래서 하나 더 맞자. 그러니까 좀 맞으면 돼? 이렇게 훅 내뱉은 그 말이 그 남자친구의 약간 본성이잖아.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잘 생각은 있는데 여자친구의 고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여자친구 제일 사랑하고 여자친구 맞아. 입장에서 뭐 남자친구도 그럴 테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그럼 더 한 번 더 하러 가자. 나는 이게 그냥 이게 자체가 안 돼. 괘씸한 거야. 한 번 더 하러 가자니 뭘 하겠다는 거야? 같이 원할 때 해야지. 섹스를 같이 원할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. 뭐 여행 가면 꼭 해야 돼. 사랑하면 뭐 꼭 해야 돼. 이런 게 잘못된 게 어떤 성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맞아. 그런 부분인데 내가 그만 튕겨야 될 것 같아서 말이 뭔 말이야. 그만 튕겨야 되고 나의 첫 그 경험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. 나 그건 아니야. 내가 원하고 너가 원하고 서로가 원하고 하고 싶을 때 해야지. 내 섹스는 내가 지켜야 돼요. 내 거예요. 내 섹스는 내 거야. 가디언즈 오브 마이 섹스. 오브 마이 섹스야? 오브 마이 섹스. 시작. 가디언즈 오브 마이 섹스. 사실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괜히 얘기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? 그게 또 걱정일 거란 말이야.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건 진짜 너무 차라리 오히려 잘 되게 쿨하게 헤어질 와 진짜 잘못된 거지. 아이다 이러면서 완전 이상해씨다 이렇게 해가지고 뾰뾰 하고 보내면 되는데 진짜 되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에 얘기하는 게 좋은 게 맞아.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있잖아 그때 너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은 뭐? 너 그걸 아직까지 그렇게 나 기억하고 있어?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? 막 이럴 수 있어 진짜. 그럴 수 있어. 뭐 본인의 선택이에요. 본인의 의지고 대신 본인이 선택한 거는 본인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. 그럼. 나는 연애 과정에서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는 너무 좋은 건데 상대 욕구를 맞춰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. 뭐든지 서로가 좋을 때 혼자 좋아하지 말고 이게 왜 좋은지 여자친구분하고 좀 같이 알아가자. 한 번 더 하자! 여자 입은 나올 수 있게!